Good morning, Bitcoin. 6월 14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 혼조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중이고요. 이더리움 하락 중이네요. 하지만 짙은 녹색이나 짙은 붉은기보다는요,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 느낌의 혼조세를 연출해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시장 가치 2,647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5.5%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암호화폐들 혼조세 속에 거래가 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1.67% 오르면서 8,275달러 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낮일 거래일 차트 어제만 해도 조금 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실거래일 차트를 좀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 중반부터는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코인 최근 상승세가 무서웠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기사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SV 11.25% 급등하면서 상위권 코인 안에서 10위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거래소들의 거래량, 바이낸스, OKX, 디지피닉스를 위주로 상승은 소폭하고 있습니다. OKX는 2위에 있긴 하지만 24시간 거래량은 8%가량 줄어든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위치는 33위, 조용한 거래량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에 가보시죠. 비트코인 995만원 선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1000만원 문턱까지 왔습니다. 업비트에서는요, 995만원 역시 기록을 하고 있네요. 거래대금 제일 많은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를 위주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비트토렌트도 7%가량 오르고 있네요. 자,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펀드 스트라이크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기술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제 하락세는 끝났고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이익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 지난 몇 주 동안 8,000달러 선을 맴돌고 있던 모습인데요. 오늘도 8,258달러 선 기록하면서 소폭 8,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펀드스트랩 분석가들은 다음 저항 수준을 9,000달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술 전략가 롭 슬루먼은 블룸버그를 통해서 상대 강도 지수 RSI 모멘텀에 주목을 좀 했는데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드는 신호라고 제시를 했고요. 강한 트렌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슬루먼은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를 돌파했을 때도 투자자들에게 좀 침착해라 라고 조언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과감한 제안을 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이후 100% 이상 급등했고요. 조만간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이슈들이 다음 시장의 강세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펀드스트랩이 비트코인만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슬루머의 노트는 라이트코인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데 한 표를 던졌네요. 자, 어제 제가 라이트코인의 폭락에 대비하라 라는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펀드스트랩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그는 라이트코인이 121달러의 저항선을 일단 넘어섰고 145달러라는 다음 저항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일단 라이트코인의 오늘 가격 현재 131달러입니다. 일단 125달러는 넘긴 상태인데요. 자, 라이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2, 3개월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 보상의 감소 때문입니다. 자,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시 레거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125달러를 저항으로 150달러까지 갈 것이다. 자, 이런 상승의 길목에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취사 선택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벡트 소식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플랫폼 벡트가 실물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대해서 7월 22일에 테스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규제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오픈을 연기하겠다 그렇게 말한 후 나온 소식인데 아직도 정확한 내용은 사실 불확실하죠. 아담 화이트 최고 운영 책임자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서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인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었죠. 이 역사적인 인류의 첫 발자국을 찍은 바로 그날 50주년 기념일인 7월 22일에 벡트가 아이스 피처스에 상장을 해서 거래를 시작할 것이고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번 테스트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할 것이고 다른 시장에 비해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참여가 시장 인프라나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그렇게 자평을 좀 한 모습이고요. 사실 7월 22일이 된 이유, 그 아폴로 11호 착륙 50주년 기념일인 이유가 1969년 첫 달 착륙과 비교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규제에 합치하는 암호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가 넘어야 했던 장애물이 그만큼 컸다. 약간 그런 힘듦을 토로하기도 했네요.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CME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고요. 또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제공업체죠. 옵션 거래소가 이달 말까지만 진행되고 계약을 중단하기로 한 상태라는 점도 같이 코인텔레그래프 짚고 있습니다. 이게 벡트의 네, 공지사항이고요. 다음으로는 잭도씨 이야기 해볼게요. 트위터 CEO 잭도씨 비트코인 사랑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처음 스퀘어의 캐시 앱을 선보이면서 유저들이 비트코인을 앱 안에서 사고 팔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캐시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상위 랭킹에 오르면서 스퀘어 크립토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난 3월에요. 잭 도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그리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해서 스퀘어가 얻은 걸 돌려주겠다 시장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스퀘어가 아닌 비트코인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채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트위터를 가보시죠. 일단 비레신 누마리스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틴어로 수학은 강하다, 숫자의 힘을 믿는다 이런 뜻인데요. 많은 수가 힘이다, 뭉쳐야 산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의 보토이기도 합니다. 새로 채용된 사람 스티브 리라는 사람이고요. 엔젤 투자자이자 스타트업 어드바이저이자 그리고 전직 구글 이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 블록미디어에서요, 부산 블록체인 관련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토론회 진행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 종일 밖에 있느라고 어제 3분 뉴스 진행을 못했는데요. 사실 그 뉴스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짚어보시면은, 많이 의미가 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기사들 많이 살펴보실 수 있고,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면서 지금 정책적인 면에서 정책 위반자들이나 또 관련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실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의견에 또 어떤 간극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시청 그리고 관심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1.13% 오른 8,287선 기록을 했고요. 옵션 거래소에서는 8,262선 기록을 했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저희 주말 진행자와 함께 계속해서 암호화폐 소식 챙겨나가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